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킴입니다. 우리 정원의 이야기는 봄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시작됩니다. 각양각색의 화초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며 새로운 계절을 알립니다. 여름이 되면 화단은 더욱 생기를 띱니다. 태양 아래에서 활짝 핀 꽃들이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정원은 삶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화단은 색다른 매력을 발산합니다. 오렌지, 빨강, 노랑의 화려한 색채가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며 이 시기의 변화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서 화단은 그 생기를 잃어갑니다. 꽃잎은 시들고 색은 바래며 정원은 한겨울에 잠에 빠집니다. 물론 봄이 오면 새가 울고 꽃이 피지만 낭만 정원사는 추운 겨울에도 정원을 화사하게 만들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바람개비였습니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바람개비들이 화단을 새롭게 꾸며줄 거예요. 바람개비를 선택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어링이 장착된 바람개비는 원활하게 회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람개비들은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관심을 끄는 독특하고 예쁜 디자인의 바람개비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배송되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오는 바람개비들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화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 바람이 불 때마다 소소한 재미와 바람개비들이 활력과 여유의 느낌을 줄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임에도 불구하고 힘찬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마법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 회사도 우리나라도 이 바람개비처럼 힘차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단은 여전히 생기있고 매력적입니다. 겨울철 허전한 화단이 있다면 다양한 모양의 바람개비를 설치해보세요. 바람개비들이 내년 봄까지 지루하지 않은 화단을 만들어줄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화단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